서울 강서구에서 가장 분주하고 활기찬 아침이 밝아오는 곳. 저는 마곡 산업지구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정말 상전벽해라는 말이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김포공항 갈 때 여기는 풀만 자라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때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빽빽한 빌딩 숲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장 좋은 복지는 바로 일자리다. 아마 강서구에서 가장 바쁜 곳이 그리고 가장 활기찬 곳이 이 마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온택트 기행, 오늘은 또 어떤 보물들을 찾게 될까요? 산업단지가 삭막할 거라는 편견은 놉놉. 이렇게 녹지 조성을 군데군데 잘 해놓으셨네요. 제가 알기로 이 마곡 지역에는 식물원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자연에 대한 생각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연을 단지 곳곳에 끌어들여 시민들이 숨쉴 수 있게 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여기는 뭐 백이라고 쓰여 있는 조형물이 있는데요. 아, 100년 명품 도시 강서 기억상자. 기억상자를 묻으며. 아, 타임캡슐을 여기다 묻어놓으셨구나. 지금 우리는 지난 40년간 성장의 역사를 바탕으로 100년 명품 미래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기를 꿈꾸며 기억상자를 묻습니다. 1977년 개청에 2017년 40주년을 맞은 강서구에서 미래 100년을 기억하며 생활문물 1000점을 기억상자에 담았다는데요. 아, 여기. 아. 2017년 10월 14일에 묻으셨네. 개봉일은 2077년 9월 1일. 개청 40년을 기념해서 묻었고 60년 후에 이걸 이제 다시 꺼내니까 진짜 딱 100년 만에 예, 타임캡슐을 꺼내게 되는 겁니다. 60년 후에 변해 있을 강서. 이 강서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이 도시의 미래는 분명 찬란하지 않을까요? 활기찬 도시 마곡동과 맞닿아 있는 동네 가양동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누구나 오르기 쉬운 나지막한 산, 궁산이 먼저 반겨주는군요. 궁산자락엔 역사적인 볼거리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어? 궁산 땅굴 역사 전시관? 도심의 땅굴이라니 가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궁산 땅굴인데 어디예요? 이 안쪽에 땅굴. 아, 여기예요? 네. 오, 오. 야. 동네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숨겨져 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어, 일단 시원한 바람이 나오네요. 예, 네, 들어가 보지는 못하는 거죠? 네, 여기가 안전상의 이유로 돌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해요. 보기만 할 수 있는. 네. 여기는. 예, 민족의 아픔이 있는 네. 민족 순환 탐방로 중에 한 곳이에요. 그래서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 때 판 땅굴입니다. 아, 일본에서 판 거군요. 네, 네. 왜 팠어요, 여기다가? 이게 미완성 네. 작품인데 네. 요즘 여기까지 쭉 보면 68m예요. 그러니까, 날개 부분에다가 네. 군사 그 요충지에서 중요한 군사 물자들을 네. 보관하기 위해서 판 네.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궁산 땅굴은 보수공사를 마치고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 만든 68m 길이의 깊은 땅굴이라는군요. 일본의 패전으로 굴착이 중단된 이 땅굴을 강서구는 아픈 역사의 교과서로 보존했습니다. 궁산을 보면요. 여기 예. 궁산 자락이잖아요. 예. 궁산의 모습이 예. 70m밖에 안 되는데 여기 예. 상당히 평평한 곳입니다. 아, 위쪽이. 그죠, 위쪽이 예, 평평하고 예, 예. 그리고 여기 조그만데 보면 조선시대에 이제 이게 소왕로라는 이제 정자가 있는데 네네. 여기가 옆에 겸재정선 미술관이 있어요. 예, 예. 그 1000원짜리 지폐 뒤에를 그신 예, 예, 예. 그 선생님이 여기 위로 올라가봤더니 풍류가 너무 좋다 해서 아. 여기서 그 대표적인 작품들을 많이 탄생시켰습니다. 아, 그런 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럼요. 문화 유적이네요, 여기가. 그렇죠. 예.
궁사는 양천 향교와 겸재 정선 미술관도 품고 있습니다. 강서의 자랑입니다. 산은 올라야 산이죠. 아, 뭐. 낮이 막해서 누구나 가뿐히 오를 수 있다는 게 궁산의 큰 미덕 중 하나입니다. 도심을 걷다 또 조금만 벗어나면 또 자연이 있고, 아, 이거 뭐 아주 도심과 자연의 조화가 굉장히 좋네요. 야, 여기가 명당짜리네. 숲을 즐기다 보면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소항로. 그 옛날 풍류와 경관을 즐기기 위해 지어진 누각답게 한강과 서울이 한눈에 바라다 보입니다. 탁 트인 시야가 정말 시원합니다. 날이 좋아서 강 건너 산까지 손에 잡힐 듯 선명하고요. 매일 지나던 올림픽대로도 색다르게 보입니다. 진짜 정 선생님께서 이 지역을 많이 그리셨네요. 조선 최고의 화가 겸재 정선도 취하게 만든 절경. 세월이 흘러 동네가 바뀌었어도 강은 여전히 흐르고 산은 묵묵히 서 있습니다. 소항로에서 쫙 펼쳐 보이는 한강입니다. 이게 뭐 걸릴 게 없는 샷이네, 여기는. 참 이게 신기합니다. 대상은 똑같은데 그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에 따라서 누구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 자연의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는가 하면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군사 시설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네요. 아픈 역사도 아름다운 문화도 기억하고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죠. 서울 강서구 소항로에 가면 여러분도 의미 있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강, 그중에서도 조금은 색다른 곳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둘레길을 만들어놨구나. 강서 둘레길이라고 써있네요. 아, 여기가 습지네요. 비가 오거나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여기가 습지로 변하는 곳인 것 같은데. 야, 여기 보니까 자연 상태를 훼손하거나 손댄 곳이 별로 없네요.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예, 좀 길만 닦아놓은 느낌이에요. 아, 여기 망원경 있다. 습지의 생태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면 이 작은 전망대에 오르면 됩니다. 강서 습지 생태공원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여기서 이제 여기 경관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설치가 돼 있고, 아, 여기에 있는 이제 동물들, 조류들이 뭐가 있는지, 예. 어, 이렇게 많아요, 종류가? 아, 그럼 한번. 아, 저기 있다. 새들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어? 저게 청두물인가? 네, 저 무리가 있어요. 마침 철새떼가 강가에 모여 있네요. 와, 이런 행운까지. 아, 이거 윤무부 박사님께 여쭤봐야겠다. 유무부 박사님을 모셔왔어야 되는 건데, 새 박사님을. 철새들도 평화롭게 쉬어가는 습지 생태공원은 강서구가 미래 세대를 위해 지키고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다시 강서 한강공원으로 가봅니다. 아마 이 물은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에서 정화해가지고 흘려보내는 물일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방류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오는 곳인데 조금 거센 물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예. 강물이 발 앞에까지 맞닿아 있어 바닷가에 온 것처럼 설렙니다. 야.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바로 눈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특권.
강서구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는 한강변을 수없이 와봤습니다만 한강 옆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곳은 처음 와봤습니다. 강서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는 곳이 많네요. 만약 여러분들이 매일 지나던 길이 따분하시거나 또는 혼자 지내는 밤이 외로우시다면 이런 강서에 숨어있는 보석들을 한번 찾아서 잠시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리가 알면서 또 몰랐던 동네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소박해서 더 아름다웠던 강서구의 동네들. 가까이 있어 보이지 않았던 동네의 골목 속 보물들은 오늘도 찾아와 발견해 줄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대. 역시 30대 안 되네요. 예. 한 번 나온 거 맞나요? 안 되네. 앞으로 서려 뻔했네. 아, 이렇게. 뜨거. 어, 뜨거, 뜨거워요? 네. 젊은 사람 저기다가 반. 네. 예, 넣어줘보세요. 넣어주세요, 그대로. 다 있네. 야, 진짜 여기는 애들하고 오면 큰일 나겠다. 안 떠나겠다. 라푼젤. 요 캐릭터를 좋아해요. 아마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인기가 있어서 저 데려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야? 내가 없는 거 찾았네 오늘. 늘 건강하고 쌍둥이 건강. 아 잠깐만. 아내를 빼먹었어. 큰일 났다. 잠시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여기가 여기는 아래로 이유가 있었어. 여기까지만 괜찮아.